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지 화폐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 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발표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고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오늘 상속 내용을 공개합니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 출연까지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사회 환원 계획이 담길 예정이며 고 이 회장 유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유 주식 배분 방안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한편 12조에서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는 이달 30일 신고와 함께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호황 속에 올해 1분기 예상치를 다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액이 8조 4,942억 원, 영업이익 1조 3,244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 65.5%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1조 3,878억 원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보통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지만 PC와 모바일에 적용되는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주요 제품의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원가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D램은 모바일과 PC, 그래픽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었고 NAND 플래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고용량 제품 판매량이 늘며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21% 증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올해 1분기 1조 3,875억 원의 매출과 1,9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19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고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중국에서 성장세를 회복하며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 증가한 매출과 189.2% 증가한 1,7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해 흑자 전환했으며 설화수와 헤라 등 럭셔리 중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서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